빰빠라바라밤 빠라밤 따다다다단 따단 따라다라단 따단 따라다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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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라란 시작해보도록 할까 야도란. 일단은 한번 되뇌어 봅시다. 내가 지난 방송에는 어디까지 무엇을 했는지 지난 이야기 타이밍입니다. 생각해봐. 생각해봐. 그렇다. 막 발전소 와서 막 nothing 개를 잡고 기계 부품을 발전소에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무슨 산 같은 데에서 뭔가 탐험을 했었기도 했고, 그리고 블루시티에 이슬이 저 뭐지 썸 사는 거를 데이트 현장을 급습해서 덮쳐서 조를 갈라놓았고요. 그 다음에 이슬이를 때려 눕혔습니다. 그리고 블루 배지를 얻어냈어. 거기까지 했었죠. 오케이. 딴딴 따라라라단 딴딴.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다음 목적지는 어디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슬이 데이트를 엎어버리고 체육관에서 승리를 거머쥐었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거만 기억나네. 그게 좀 인상적이긴 했어. 정말 아주 민폐 갑입니다 우리 주인공. 어디로 가야 돼? 일단은 지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아니 나의 그거를 살펴볼게. 바밤 빠라바라밤 바밤. 나의 그거라고 하면은 역시 그겁니다. 그 뭐지? 내가 배치를 뭘 가지고 있는가? 내가 관동지방 같은 경우는요 순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네, 웅이를 뛰어넘고 바로 얘 셋을 잡았습니다. 순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를 가볼까? 무지개 시티. 좋아, 무지개 시티 얘기가 나왔으니 무지개 시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순서가 전혀 상관이 없네요. 자유롭게 해도 됩니다. 무지개 시티. 자, 일단 만세를 타고 무지개 시티가 여기죠. 그렇죠. 노랑 시티에서 왼쪽으로 꺾으면 됩니다. 빠라밤. 노란 시티에서 왼쪽. 빰빠라밤 빠라밤. 오호, 도감 하나 딱 보여주니까 통과시켜줘. 완전 좋아. 따라라라라라라라. 전단이 붙어있다. 최근 지하통로에서 매너가 나쁜 트레이너들이 포켓몬 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웃 주민들로부터 불만이 있어서 지하통로를 폐쇄했어요. 그러구나. 완벽하게 폐쇄했대요. 용량상의 문제인가? 글쎄. 여기서는 레트라 같은 것이 나오는데 레벨은 되게 낮아. 굳이 야생 포켓몬 전투를 치를 필요가 없어 보여요. 얘 정도는 왕큐에 잡을 수 있겠지? 앙! 레트라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번에 두 달 후에 나오는 포켓몬 썸문에서 레트라가 파워후거든. 파워후. 완전 포켓몬 유저들의 최대 관심사죠. 파워후가 돼. 살쪄. 돼지가 돼버려. 깜댕이가 돼버려. 여기서 식스테일 나온다. 티티. 포켓몬도 이제 모노처럼 아종 개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지방만의 그 자연 상태의 영향을 받아서 모습이 변이. 뭐 바로 도착이네. 트레이너 전을 하나도 거치지 않고 바로 도착했습니다. 빰빰빰빰 빠라라라밤빰빰 빰빰. 강챙이네 이제 보니까. 한번 대면을 시켜줄까요? 그러면 뭔가 이스터에그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에이 맨, 나도 강챙이 가지고 있어. 강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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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울어? 뭔가를 찾고 있대요. 이게 답니다. 세부성이 떨어져요. 짠짠짠짠. 아니야, 부금을 좀 더 듣자. 빠라바라밤 빰빰 빰빰 빰빰
빠라바라밤밤밤 밤밤밤밤. 어? 따라따라단 따라라라란 따라딴. 먹다 남은 밥. 여기는 먹다 남은 밥에 대한 추억이 있는데. 먹다 남은 밥. 쓰레기통을 다 치웠네. 여기서 안 나오나 봐. 뭘 자꾸 먹고 있어요. 자두? 자두. 자두. 누구셨더라? 기억이 안 나. 어디의 관장, 어느 지방의 관장이었던 것 같긴 한데 기억이 안 나네. 뭐지? 녹두님은 다이아몬드 펄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 다이아몬드 펄. 이라티나 버전을 해본 게 벌써 2년이 넘었으니까 말이다. 기억이 안 날 만하네요. 빠빠빠빠빠빠빠빰. 그렇구나. 아, 부금 더 들을래. 아, 루카리오를 쓰던 체육관 관장이었나? 아하, 내가 기억력이 이렇게 떨어졌었나? 아, 뭔가 좀 분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네. 이런 포켓몬 덕후들. 겁나 잘 기억하네. 난 기억이 안 나는데. 짠, 짜자짜자, 짠, 짜자짠. 최고의 칭찬 아닌가요? 푸덕. 그리고 여기서는 질퍼기 같은 게 나왔던 것 같아. 나도 한번 보도록 하지. 여기선 질퍼기가 나옵니다. 모든 걸 건다! 그렇지! 골드 버전 할 때 제가 질퍼기를 멤버로 넣고 싶어가지고 안달복달이 났습니다. 여기서 나온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굉장히 슬펐죠. 초반 멤버로 채용할 생각이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서는 치트를 써가지고 초반에 질퍼기를 잡아서 키웠어요. 그리고 개고생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계속 개고생을 했죠. 더럽게 약합니다. 라라라라라란. 할아버지. 잉. 빠라바라밤밤밤. 일단 체육관은 요거지. 요거. 마을 탐사를 조금 해볼래. 백화점. 여기서 뭐 쓸만한 거 팔지 않을까? 에 보세나. 어? 이 아저씨 기억해요. 맥실러. 이 아저씨도 관장입니다. 설마 이 몸에 멋진 맥시멈 가면이 갖고 싶어? 줄 수가 없다네. 응? 머부기 가면. 에 이걸 어디다 써? 에 이걸 어디다 써? 하나 더 주네. 오, 3종 세트 다 받았습니다. 다다다단. 고맙소 아저씨. 프레젠트 받았습니다. 아저씨한테 가면 같은 걸. 5세대도 했는데. 5세대도 했어요. X버전. X버전 맞지? X버전도 한번 예전에 방송을 했습니다. 쇼핑 좀 하고 싶은데 살 거 없니? 이런 거. 그렇지. 더 사도 될 것 같아. 넉넉하다. 빠바빠빰.
블랙 화이트 2. 글쎄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소울 실버만으로 나는 저거 썸문 나올 때까지 버틸 겁니다. 기술 머신. 이게 뭐야? 악의로 가득한 무서운 오라를 발사해요. 그리고 공격한다. 상대를 풀 죽게 만들기도 한다. 이게 뭐지? 아, 이게 악의 파동입니까? 아. 아. 좋네. 상대 주위에 뾰족한 바위를 띄워서 나온 포켓몬에게 데미지를 준다. 이거는 스텔스락이네. 그지? 이건 소금물 같은 거? 물 기술이네요. 근데 내가 쓸 수 있는 거는 별로 없다. 이건 스텔스록이고, 이건 악의 파동이고, 악의 파동이 있으니까 됐고. 기술을 쓰기 전에 공격을 당했을 때 기술 위력이 두 배가 된다. 이거는 눈사태네요. 눈사태. 캬! 포동력이 증가한다. 이건 구멍파기. 이거는 이상한 힘으로 뭔가 그겁니다. 투집 환하기에서 특공을 떨어뜨려요. 이거 그거다. 우리 고리가 배우고 있는 기술. 짜자짜자짠짜잔. 다 내보는 알겠는데 다 하나같이 쓰잘데기가 없다. 버려. 전화 씨바. 이거는 메일이네. 드론님, 옛날 포켓몬 영상 보다가 지금 이거 보면은 같은 사람일까 싶을 정도로 포켓몬에 대해서 잘 아십니다. 저도 한 보덕합니다. 오우, 보덕보덕하지요. 보덕보덕. 별로 살 게 없어. 백화점인데. 포인트업은 귀중한 아이템이죠. 저한테도 몇 개 있는데 쓸까? 쓸 데도 없는데. 쓸 기회도 없는데 그냥 써버릴까? 여기는 음료수 뽑는 데다. 뭐야 이 백화점은. 아무것도 살 게 없었습니다. 탈출! 백화점이라고 써놨지만 쓸만한 물건은 판다고 하진 않았다. 다 있던 거였습니다. 우유라도 여기서 팔았으면 좋았을 텐데. 우유는 저 성도 지방까지 날라가서 짜와야 돼요. 이런 개떡 같으니. 아, 이건 맨션이구나. 난 철도 타고 가고 싶은데. 철도. 빠라바라밤밤밤. 야옹. 13층 직통. 그렇구나. 따라따라단단단. 아, 그 한약이 요일마다 판단 말이죠. 요일마다. 그래가지고 내가 못 샀어. 나도 한약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트레이너인데. 여기 뭔가 3D야. 약간의 3D. 요일이 계속 걸려. 못 사. 그것 때문에 환장하고 써. 눈물을 머금고 그래서 고급 상처약이나 막 이런 걸 샀지. 비싼 거.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지. 아! 날 박을 때 오지 말라네요. 알았어요. 바라바라밤밤밤.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가.
여기 엘리베이터가 되게 불편하네. 되게 2층에서 3층 갈 수 있고 3층에서 2층 갈 수 있고 1층에서 3층 갈 수 있습니다. 겁나 불편해. 아이고 불편해. 누가 설계한 거야? 개떡 같으니. 빠바바바바. 뭐야 3층? 3층 되네? 헷갈려. 아니! 고향 동지! 재미있는 사운드 디자이너님이 좋은 것을 보여줬어. 게임보이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복고적인 하이테크 기계. 관동의 배치를 보면 준대. 그렇구나. 정말 오랜 고향 친구를 만난 것 같은 것 치고는 굉장히 짧은 대화였습니다. 그냥 나가버리네요. 빰빰빰빰. 으색한 사이였나 보지? 따라따따따라따딴. 사장님. 뭐야 이건? 아 이건 이제 포켓몬 제작자들의 공간이네요 이건. 아 사장님, 옛날 팬들은 추억의 게임을 손대지 않았으면 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같은 것을 반복하게 할 수는 없잖아. 그리고 그러니까 나가야 되겠어. 포켓몬 사장님이셨네요. 역시 마인드가 남다르신 분이시오. 야, 옥상으로 가자. 빰빰빰빰 빠라바라밤빰빰. 이 녀석이 궁금했어요. 아이, 야, 여기까지 이 똥돼지 녀석 얘 보려고 얘 뭔가 줄 것 같아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괜한 시간을 낭비했어요. 내려갈 겁니다. 빰빰빰빰. 뭔가 맥 빠진다 이거. 맥 빠져. 뭔가 아이템의 냄새가 났는데. 뭔가 콩고물의 냄새가 났는데요. 그냥 높은 거 좋아. 요! 높은 거 좋다. 우! 끝이야. 뚜루뚜뚜뚜뚜. 게임하자. 하지만 우리 게임 뭐라 그러지 그거? 게임 등급 위원회에서 이런 게임을 다 삭제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밖에 못 해요. 지방을 넘어서까지 지금 게임장으로 왔는데 할 수 있는 게임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뢰찾기. 게다가 운빨도 필요한 더럽게 재미없는 지뢰찾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개떡 같아. 개떡 같아. 나도 여기서 게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 XY 버전부터는 그 네 일본판 버전 칩을 사든 간에 한국판 버전 칩을 사든지 간에 한 4개국어 정도는 설정으로 바꿀 수가 있었잖아요. 일본 버전으로 사면은 게임을 할 수 있었던가? 게임을 할 수 있나? 게임이 있긴 있었나? XY 버전 이후부터. 몰라. 일단 소울 실버 같은 경우는 있었나? 처음에 뭐 한국어로 하시겠습니까? 이런 거. 따라다라란. 아, 일본판으로 사면은 한국어 말로 하더라도 보인다. 그렇군. 애초에 없었던 것 같아 난. 그치? 아이템. 오, 리사이클. 어디다 써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네, 언어 설정이 가능하죠. 이게 한국에서만 빠지는 기능이란 말이야. 이 게임이 미니게임 이 도박장 사행성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요.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절대로 나쁜 곳에 빠져서는 안 돼. 그렇군.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아 그럼 뒷길로 포켓몬 맨션에 들어가 보세요. 아 뒷길이 있었나? 아 여기 아 여긴가? 이게 뒷문입니까?
나무밖에 없어요. 쿵쿵쿵쿵 들어갈 수가 없네. 왜 여기만 뚫려 있는 거지? 냄새가 나. 안 들어가져요. 이랜. 좌우 시간. 이제 관장에 도전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준비가 돼 있어. 나무로 잘라야 돼요. 나무. 나무 자르러 가자. 두두두두두. 야, 저기서 EV 그래 EV EV를 공짜로 가져갔었던 것 같아. 맞아 맞아 잘 기억하시네요. 띠링. 풀베기. 풀베기 요원이 누가 있을까? 풀베기 이 녀석인가? 풀베기 누가 풀을 그렇게 잘 베? 아 얘지? 얘를 이렇게 넣겠습니다. 가덕님 스티커 두개 선물. 서포터가 있고 맙습니다. 나무에서 해괴한 게 잘 나와요. 박치기를 쓰라고. 아 박치기 부기 못 가는 게 귀찮. 나와봤자 막 벌러지 같은 게 떨어질 것 같아. 자 벌초하러 가자. 벌초 시즌이죠. 벌초. 이게 얼마 만에 벌초야. 아 벌초 반갑다. 잘라. 이 파라스 이름이 벌초입니다. 이름 한번 기깔나게 잘 지었지. 딴딴따단 따라다라단딴딴. 오홍. 아 좋구만. 입장. 풀포켓몬 체육관이다. 그러면은 만세가 아주 다 쓸어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만세. 빰빠밤.